천천히 계단식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구간까진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깨지고 내려가면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3분 시황. 한번 눌렸다가 푹 담갔다가 빠르게 회복하면 여기서 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형이고 변수는 일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형님들이 그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다시 회복할 때까지예요. 회복할 때, 맞아, 회복이야. 우리는 회복했을 때 회복한 다음에 삽니다. 회복이에요, 형님들. 여기서 저점이라고, 아, 여기까지 와서 회복할 거라고 이제 이거 먹겠다고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저기서 회복을 못하면 그땐 골로 가요, 밑으로. 골로 갑니다. 여기서 회복 못 해지고 이렇게 흐르면 여기서부터 요런 식으로 깨지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갈지는 진짜 몰라요, 또. 매물대 잡아봐야 알겠지만. 여기의 패턴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남들도 뭐 올라간다, 다른 트레이더, 유명한 트레이더들도 여기서 저랑 거의 비슷한 분석이 나왔죠. 눌렀다가 올라갈 거라고. 그죠? 근데 그거를 예측했던 건 제가 제일 빨리 예측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뒤늦게 예측을 했었고, 전이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라고 형님들한테 발송을 뭐지?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형이고, 만약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이 자리는 분명히 깨지고, 여기에다 나오는 패턴은 또 무너지게 되겠죠. 그죠. 올라갈 때또 저항으로 남겠지. 그죠. 저기서 또 고통받겠죠. 패턴을 만들면 이번 달에 한 20일 정도 될 수, 20일 좀 넘어가야 될 확률이 높아요. 이번 달 말쯤. 알쯤. 이거는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작년에도 맞아요. 이번 1월 말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걸 단기 패턴 우선은 확실히 돌릴 수 있는 기간으로 지금 만약에 지켜준다면 돌릴 자리는 1월 말이라고. 그때 돼야 이제 단기 추세 전환이라고 볼수 있죠. 우선 단기로 보고 뭐 힘이 좋으면 장기로 계속 끌고 가야죠. 위에 저항자리가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쉽게 딱막 폭발하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천천히 올라갈 확률이 높아. 아, 항상 나왔던 그 이렇게 계단식 우산향 거기다가도 지루하게. 한번또 눌렸다가 다시 올리고 막 그런 확률이 높아요. 그죠.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고 있죠. 하락 천천히 내려간다고. 천천히. 천천히 계단식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구간까진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깨지고 내려가면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분명히 제가 천천히 내려갈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진짜 천천히 내려가고 있잖아. 차트는 더 해드릴 말은 없어요. 진짜 제가 말한 대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